숙박고기가 날아오릅니다. 재빨리 알을 하나 없애고 이미 제 알을 낳아놨습니다. 뻐꾸기의 알과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뻐꾸기 알은 숙주의 알처럼 푸른색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흰색 알을 낳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알과 뻐꾸기 알을 구분하려는 것이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흰색 알을 낳은 곳에 탕란된 뻐꾸기 푸른 알은 금세 알아챌 수 있죠. 이 둥지도 그렇게 해서 뻐꾸기 알을 깨뜨리고 둥지를 떠나버린 것이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뻐꾸기의 탕란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분명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낳은 건 흰색 알입니다. 색깔이 살짝 옅긴 하지만 푸른색 뻐꾸기 알이 탕란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둥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다른 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어미가 둥지 속 알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의심을 하던 어미가 결국 둥지에 들어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암수는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어미는 이렇게 12일에서 13일 동안 알을 품어줍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낮과 밤이 바뀌기를 11번째, 녀석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어미가 알 껍데기를 먹고 있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것이죠. 뻐꾸기 새끼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시간 일찍 태어났습니다. 아직 어리기만 한 녀석. 첫 새끼를 위해 사냥에 나섭니다. 주 사냥감은 애벌레.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 애벌레는 완전 식품이죠. 단백질과 무기질, 그리고 수분까지 새끼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른 형제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깨어난 건 새끼 뻐꾸기뿐이죠. 먹이는
모두 녀석 차지입니다. 새끼 뻐꾸기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야 할 때입니다. 어미는 계속 알을 품습니다. 남아있는 알과 새끼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죠.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으면서 새끼들이 태어나길 기다립니다. 새끼 뻐꾸기가 태어난 지 서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알 하나가 또 깨어났습니다. 어미는 알 껍데기를 먹습니다. 새끼의 흔적도 없애고 칼슘도 보충하는 것이죠. 두 녀석 앞에는 불행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새끼들도 어미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미가 들썩들썩합니다. 새끼 뻐꾸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죠. 이제 녀석이 본성을 드러낼 때입니다. 알과 새끼들을 밀어내는 것이죠. 어미가 황급히 막아봅니다. 애쓴 보람도 없이 녀석의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 사이 한 녀석이 또 태어났습니다. 일은 점점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어미가 먹여야 될 식구가 세 마리로 늘었죠. 더 많은 먹잇감이 필요할 때죠. 형제가 둘이나 태어났지만 어미가 주는 먹이는 혼자 독식합니다. 먹이를 많이 줘야 하는 우량아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어미 품속 잠깐의 평화. 새끼 뻐꾸기의 생존 전략. 둥지 안의 모든 알과 형제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어미가 주는 먹이를 독식하기 위해서죠. 어미는 새끼 뻐꾸기 행동에 포기한 듯 보입니다. 새끼 뻐꾸기는 단시간에 알과 형제들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크기가 두 배쯤 큰 녀석, 하지만 갓 태어난 새끼죠. 새끼 뻐꾸기의 등은 넓고 평평하고 골반은 약간 돌출돼 있죠. 물건을 올려놓기 쉬운 구조입니다. 다리와 날개 쪽지에 잔뜩 힘을 주고 알을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잘 발달된 날개 축지는 손처럼 사용됩니다. 드디어 알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평평한 등이 이럴 때 제 몫을 합니다. 어린 뻐꾸기 새끼에게 알 하나를 밀어내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새끼 뻐꾸기는 본능에 충실할 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리에 힘을 주고 구속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구속으로 몹니다. 새끼 붉은 머리 오목눈이로선 당해낼 재간이 없죠. 새끼 뻐꾸기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집니다. 이제 둥지안은 녀석의 세상입니다. 뻐꾸기가 탕란을 하는 순간 새끼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죠.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돼 죽음을 맞습니다. 녀석에게도 힘겹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죠. 이제는 어미도 새끼 뻐꾸기에게 집중할 뿐입니다. 어미가 먹이를 먹여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둥지를 발로 찹니다. 주로 잠든 새끼를 깨울 때 어미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새끼 뻐꾸기의 행동이 비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덕분에 녀석은 계속 어미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새끼 뻐꾸기는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은 갈퀴 같은 깃털,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입안이 오렌지 빛깔을 띠는 것은 생존 전략 중 하나죠. 어미의 먹이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만큼 식욕도 왕성해집니다. 어미의 부지런함이 새끼를 성장시킵니다.
연신 먹이를 날라보지만 몸이 둘이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녀석에겐 포만감이란 없죠. 주둥이를 흔드는 건 먹이를 달라는 신호죠. 녀석은 내내 어미에게 보챕니다. 입안에 먹이가 들었는데도 보챔을 계속합니다. 이 시기에 어미는 사냥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녀석의 식탐은 끝이 없습니다. 먹는 양만큼 배설물도 엄청납니다. 새끼 뻐꾸기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연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게 현실이죠. 태어난 지 3주, 새끼 뻐꾸기는 훌쩍 자라 있습니다. 이미 둥지에 꽉 찰 정도입니다. 거미줄로 엮은 둥지는 탄성이 대단하죠. 붉은 머리 어목눈이가 만든 견고한 둥지가 있어 새끼 뻐꾸기도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었죠. 모든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가 이런 불행을 겪는 건 아니죠. 20, 30개의 둥지 중 하나 정도에서만 탕란이 이루어집니다. 어미로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알에서 깨어난 순간 제 새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정성으로 키워 이제는 둥지가 모자라 밖으로 나올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